들어와. 입문자들아. 들어와. 와! 자, 아니구나. 과거의 테크놀로지. 마치 태양소년 에스테반에 나오는 고대 병기를 연상시키는 이 쩌는 이름을 가진 장비. 네, 3D 프린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죠. 이미 40여 년 전의 기술이긴 하지만 최근 고속 3D 프린터의 등장 이후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면서 이젠 제법 다루기 쉬운 장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입문용으로 FFF 방식의 3D 프린터를 구매할 때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를 살펴보죠. 3D 프린터의 노즐은 일반적으로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성이 좀 약한 편이라 초당 40에서 60mps의 속도로 출력되는 저속 3D 프린터에서도 노즐이 배드에 갈려 마모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고속 3D 프린터에서는 더 빠른 마모가 일어나죠. 특히나 BL터치처럼 별도의 오토레벨링 센서를 가지지 않고 익스트루더의 경량화를 위해 배드에 부착된 로드셀로 레벨링을 하는, 그러니까 노즐로 직접 배드를 눌러 오토레벨링을 하는 기종들은 마모가 더 심한 편입니다. 이건 제품의 특성이라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3D 프린터를 구입하실 때 해당 기종의 스테인레스 합금이나 티타늄 합금 노즐처럼 강도가 더 높은 여벌의 노즐을 함께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런 구리의 스테인레스나 티타늄 합금의 노즐이 고온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출력 속도를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력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은 슬라이서의 세팅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드웨어의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력물의 레이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을 와블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Z축 스크류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프린터를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로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비교적 실패를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물론 Z축의 스크류 두 개에 각각의 모터가 달려 제어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모터 하나에 수직을 잡아주기만 해도 출력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Y축도 마찬가지로 레일보다는 듀얼로드나 LM 가이드를 사용하는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레일이라고 무조건 출력 퀄리티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싱글 레일도 배드를 엄청 단단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더 안정적인 듀얼 레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 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이라 축이 레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사용하다 보면 배드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배드 아래에 이렇게 레일을 잡아주는 바퀴 모양의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이 편심 너트라고, 너트의 구멍이 중심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진 너트를 사용해 조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공구 간섭이 조금씩 생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 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반면 듀얼로드의 경우는 로드에 맞는 원통형의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조을 필요도 없고 배드가 풀리거나 헐거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LM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전용 LM 블럭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어링이 닳아서 교체하지 않는 이상 딱히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X축도 듀얼로드나 LM 가이드면 좋긴 하지만 세 축 중에 두 곳만 듀얼이어도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시즌 1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3D 프린터는 오토레벨링이 기본이 맞다고 봅니다. 수동으로 레벨링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한동안 3D 프린터를 방치했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레벨링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 수동 레벨링은 감으로 하는 것이라 쉽게 잊어버려 레벨링으로 또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죠. 3D 프린터라는 것이 물건을 출력하는 것인데 정작 출력은 못하고 프린터만 잡고 끙끙댄다면 3D 프린터의 허들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종원이 형이 그런 말을 했죠. 만두피는 사서 써라. 그것까지 만들어 쓰려고 하면 요리를 안 하게 된다. 고속이든 저속이든 무조건 오토레벨링이 달려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터는 소모품입니다. 전문가용 뿐만 아니라 DIY 제품까지 유지보수는 필수죠. 노즐은 물론이거니와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치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해당 제품의 분해, 조립, 난이도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 프린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제조 과정상 조립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불량이 배송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외 직구보다는 수입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판매하고 AS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갓 출시된 신제품들은 자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한 큐라나 오르카 등 공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해당 제품에 맞는 출력이 세팅된
공식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처음 3D 프린터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출시하고 한두 달이 지나야 공식 지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신제품의 경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공간이 없는 3D 프린터는 보통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USB 그리고 와이파이 이 넷 중 하나를 사용하는데 와이파이나 USB를 사용하는 모델은 쬐끔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SD카드나 마이크로 SD카드를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도 소모품이다 보니 의외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마이크로 SD카드는 자주 분실해서 부담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편리함과 고장률을 따져보면 와이파이, USB, 풀 SD, 마이크로 SD 순이었습니다. 보통 3D 프린터를 설치할 때 벽 쪽으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전원이 프린터 뒤에 위치한 경우 끄고 켜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전원이 옆면에 위치한 제품이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베드는 당연히 오토레벨링처럼 히팅 베드가 기본입니다. 다만 플라스틱은 녹았다 굳으면서 닿는 면의 질감을 똑같이 반영합니다. 유리 베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매끄러운 질감이 나타나고요. 패턴이 있다면 해당 패턴의 질감이 나타납니다. 뭐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르니 이렇게 닿는 면을 활용한 출력도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설치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항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앞서의 사항은 사용할 금액에 맞춰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면 되지만 3D 프린터는 생활 장소와 분리된 별도의 설치 공간과 환기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환기팬을 달아 공기를 밖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베란다 등 3D 프린터 사용 시 항상 열어둘 수 있는 창이 있는 곳 그리고 생활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셔서 안전한 프린팅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